안녕하세요, 우리 몰랑이 분들. 아랑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100만 년 만에 찾아온 메이크업 영상이에요. 몰랑이 분들이 DM으로 언니 왜 메이크업 영상 안 찍어요? 언니의 메이크업 영상이 너무 보고 싶어요. 언니, 저 예전에 토 왔을 때부터 너무 잘 봤는데. 라는 그런 댓글들을 달아주셔가지고. 여러분, 맞아요. 제가 잠시 메이크업을 잊고 살았습니다. 현생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잊고 살아가지고. 자, 다시 오늘 저 돌아올게요. 메이크업 영상 열심히 찍어보려고 하고요. 영상 같이 보면 재밌겠죠? 여러분들 화장할 때 영상 틀어놓고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베르가모 포어 클리어링 패드. 이게 약간 은은하게 쿨링감이 살짝 느껴지다 보니까 열감 내려주기도 괜찮거든요. 홍조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바깥에 나갔다 와서 열 받으신 분들 쓰시면 진짜 좋아요. 이걸로 귀 뒤랑 알죠? 목이랑 그 팔꿈치랑 겨드랑이랑 싹싹싹 다 닦아주는 거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써줬고요. 앰플은 브링그린의 징크테카 1.2% 흔적 세럼 써줄게요. 와, 제가 브링그린을 몇 통째 썼는지 이제는 세는 거를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잘 쓰니까 어떤 몰랑이 분들은 언니 파티온이랑 브링그린이랑 둘 다 잘 쓰는데 뭐가 더 좋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약간 둘 다 좋아서 최애와 차이를 고를 수 없을 그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뭔가 제형을 비교를 해보자면 브링그린이 조금 더 묽은 느낌이긴 해요. 화장하기 전에 그냥 막 써주기도 괜찮고 자기 전에도 고민 없이 막 써주기도 괜찮아서 좀 진짜 잘 써주고 있어요. 최근에도 피부는 많이 괜찮았는데 코 옆에 아래 뾰루지, 이거 못난이 뾰루지랑 지금 이마에도 제가 얹어놓은 이유가 여기 좀 왕뾰루지 있거든요. 제3의 눈? 제3의 눈을 살짝쿵 진정을 시켜보고자 지금 이렇게 올려놨고, 얘는 아드망에서 수딩 베리어 크림 포 센시티브라는 거고요. 수딩인데 여드름에 좋다는 거예요. 여드름에도 괜찮고 엄청 순딩순딩 해가지고 이거 써주고 있어요. 여러분, 또 제가 영업하고 싶은데 진짜 괜찮아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먼저 영업을 하는 애는 아니었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레펠이라는 소속사에 그 라이브 커머스를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계세요. 그 팀장님이 정말 선크림을 완전 깐깐하게 보시는 분이고, 본인 피셜 작년 2023년도에는 아떼였다 라고 약간 정의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선크림은 아떼였다. 그래서 오, 그렇구나 했는데 2024년에 선크림은 요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라고 보니까 이게 아드망 거더라고요. 나와보셨다. 이 초신 제형. 이것은 초진보한 올해 제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흡수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안 끈적거리고. 그리고 이제 화장을 위에 올렸을 때 모공에게 있나가 몽글몽글 아예 없고 전혀 없어. 너무 편안한 사용감. EGF 센텔라 시카 선크림이라고 해서 선크림은 아니고 선 에센스, 선 앰플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토코보도 잘 썼고 올해에는 뭐 닥터지같이 블러리 된 제품도 잘 썼고 최근에 뭐 프롬리에의 선 앰플도 잘 쓰다 보니까 아, 뭔가 내 생각에는 앰플과 선 제품들은 다 거기까지이지 않나. 정말 묽고 가벼워봤자 프롬리에와 토코보까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 그냥 수딩 크림이야, 수딩 에센스야 라고 말하면 다들 아, 이게 수딩 에센스구나 하고서는 바를 것 같아요. 이게 선이라는 거를 내가 알고서 발라가지고 이게 선이라고 느껴지는 거지 말을 안 하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써보고서는 제형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써보고서는 어? 뭐지? 이렇게 좋은 거를 만들어 놓고 왜 영업을 안 하는 거지? 그 답답해가지고 담당자님 왜 영업을 안 하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던 기억도 있어요. 몰랑이 분들 중에서 엄청 가벼운 제형감만 찾으시는 분들인데 나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가고 싶다 라고 하면 이거 써보세요. 오우씨 진짜 괜찮더라고요. 아, 그 제품이 등장했네. 아떼네. 에스쁘아가 좀 더 뽀송뽀송하게 밀착되는 느낌이라면 아떼는 조금 더 수분감 있게 라이트하게 밀착되는 느낌이라서 저는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날그날 약간 피부 컨디션 보고 마음에 드는 애로 써주고 있어요. 저랑 함께하는 팀원분들이 다들 엄청난 코덕이시거든요. 그리고 몰랑이 분이셨다가 피디님으로 같이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짱이죠? 저한테 신상 제품 나오면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으로 나왔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오늘 처음 써보는 거예요. 엄청 얇게 밀착되는 느낌이고 약간 스파츌라랑 브러쉬랑 합친 듯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너무 흐들거리지도 않고 적당하게 텐션감이 있어서 모공 메꿔주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피부 자체를 완벽하게
부드럽게 커버하는 느낌보다는 모공을 깔끔하게 채워주는 느낌? 그나마 메이크업을 해보셨던 분들이 더 컨트롤하기 쉬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공이 많은데 이 정도면 꽤 가볍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네즈의 신상 파우더 이거 출시되자마자 품절돼가지고 구하기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저는 또 발빠르게 구매 성공을 했는데요. 안쪽에 라벤더 모브톤의 컬러 파우더가 들어가 있고 파우더 입자가 고르게 묻어나는 형태거든요. 최근 출시된 애들 중에서는 꽤 퀄리티도 괜찮고 입자도 되게 부들부들하고 가볍게 올라가는 편이라서 뭉침도 없고 유분감도 잘 잡아주고 있어요. 제가 특히나 코 옆쪽이 항상 고민이었는데 깊은 모공 쪽도 잘 케어해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나는 완벽하게 실키하게 도자기 같은 피부를 연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거보다는 제가 추천했었던 웨이크메이크 컬러 파우더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잘 맞으실 것 같긴 해요. 웨이크메이크 컬러 파우더가 조금 더 뽀송하게 잡아주는 느낌? 라네즈 컬러 파우더가 조금 더 라이트하게 잡아주는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기름이 조금 올라온다. 근데 그게 전혀 부담스럽거나 이상하거나 피부를 망치지는 않는다.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화장이니까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리뷰도 하고 소개도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네요. 클리오 샤프 소 심플 브로우 펜슬 FC 브라운 슈에무라의 하드 나인. 제가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이제 왕홍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영상도 같이 찍었던 혜민 언니가 상해에 있다고 그래서 상해 여행도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엄청 깔끔하고 정리정돈도 잘 되어 있고 길거리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기억했었던 라떼 시절에 수학여행 갔었던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여행보다는 시장 조사하려고 간 게 좀 컸거든요. 화장품 브랜드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이 좀 뜨고 있는지 이제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제품도 구매하고 테스트도 해보고 가을쯤에 한 번 더 갔다 올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이거는 지금 루미르라는 브랜드고요. 스프링 모닝이라는 제가 또 신상을 구매를 했습니다. 웜이라고 하면 저는 약간 브라운, 베이지 이런 계열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컬러톤도 코랄톤이랑 핑크톤으로 잘 뽑기도 했고 뭐 포인트 컬러도 많아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 팔레트는 완전히 데일리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뽀용뽀용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색조감이 올라간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면 괜찮겠다. 하지만 정말 극강의 내추럴함을 원하거나 평소에 그냥 브라운 톤의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팔레트를 쓰신다면 조금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튀는 느낌으로 가볼까 봐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위쪽 섀도우는 크게 신경 쓰진 않고 언더 쪽에 있는 뒤쪽 삼각존이랑 눈 아래 있는 전체적인 음영을 넣어주는 데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요즘에 약간 SNS 이런 느낌이 요즘 연예인분들이나 아이돌분들이 많이 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음영 컬러. 아, 네. 조금 아쉬운 게 살짝 메이크업 하다 보면 아쉬운 게 아이라인을 풀어줄 수 있는 조금 더 딥한 컬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카리나 님이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을 많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카리나 추구미 조금이라도 따라가 보고자 눈 언더 쪽에 음영을 좀 넣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뒤쪽에 있는 이 삼각존의 음영을 넓게 퍼뜨려서 요 아래까지 애교살 인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 끌고 와서 눈 앞머리까지 음영을 찍게 주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여기 위에다가 다시 볼륨감이 들어갈 거라서 뒤쪽에 음영 올렸던 거를 그대로 끌고 와서 눈 아래쪽에 애교살 그림자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써보고서는 너무 괜찮아서 잘 쓰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피치베리의 베리 크림 섀도우의 피치 에이드라는 컬러예요. 손등에 발색해보면 진짜 묽게 올라가는 크리미한 섀도우거든요. 크림 타입이어가지고 일반적인 라이너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나의 원래 바탕 컬러를 무시하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반투명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라이너는 데이지크 제품의 브라운 써줄게요. 이게 엄청 얇게 그려지는 건 아닌데 그냥 오늘 손에 잡히는 대로 쓰다 보니까 데이지크 쓰려고요.
요거는 에버베브라는 브랜드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상해 여행 갔다가 상해에 있는 올리브영 같은 곳에서 구매를 한 건데, 같이 간 언니가 요 뷰러가 햇님 속눈썹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가성비도 좋고 진짜 햇님 속눈썹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오! 쫙 올라가긴 한다. 이 굴곡이 동양인들한테 잘 맞춰져 있어서 그래서 굴곡감이 딱 눈에 맞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짝 올려봤는데 쫙 올라가요. 오! 그 왜 햇님 속눈썹을 만들어준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 그 눈이 쫙 떠지듯이 속눈썹 하나하나 잡고 그냥 끌어올려주는 느낌이에요. 여기 역시나 오늘도 이룰 수 없지 더 툴랩 써주겠습니다. 저 완전 속눈썹 보수거든요 이제. 두 칸씩 잡아서 올려줄게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벤튼 속눈썹 영양제를 발랐거든요. 속눈썹이 엄청 잘 자라네. 인조 속눈썹 붙이는데 느낌이 와요. 와, 내 속눈썹 진짜 길다라는 게.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자랐지? 예전에 한때 잼소도 정말 잘 썼는데 잼소 쓴 날은 다음날 일어나면 눈 언더 쪽이랑 눈 옆쪽이 보랏빛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 다크서클 생기는 사람처럼? 잼소 이후로는 뭔가 만족스러운 게 없었는데 오늘 내 눈을 보니까 벤튼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오. 이거는 뮤드의 볼륨 컬링 마스카라 브라운입니다. 엄청 가볍게 올리기에는 이번에 출시된 에뛰드가 훨씬 더 좋긴 하거든요. 어디 갔는지 못 찾겠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블러셔는 이것도 상해에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M04라는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뭔가 쫀득쫀득하게 올라가는 블러리한 느낌이 다시 트렌드로 찾아왔잖아요. 상해에 갔는데도 이런 비슷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사용을 해보면 파우더랑 블러셔랑 합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블러셔같이 올라가지만 실제로 내가 올려보면 파우더 같은 느낌에 조금 더 가깝긴 하거든요. 얼굴에 올려보면 진짜 얘가 맨질맨질해지고 모공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컬러감도 은은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저는 써보고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알리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죠? 웨이크메이크 오버 블러링 팟 로즈 베이지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베이스 깔아주기도 괜찮고 단독으로 써줘도 괜찮고 뭐 섞어 쓰기에도 괜찮아서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안쪽에는 살짝 컬러감 있는 걸 넣어주고 싶어서 릴리바이레드의 앙큼 라이어 코팅 틴트 센치한 리치인척 리치인척을 써줄게요. 신상 제품은 아니고 출시된 지 꽤 됐는데 웨이크메이크랑 같이 섞어 쓰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글로시한 컬러 안쪽에 살짝 발라주면 끝! 우리 블랑이 분들 이제 여기까지 제가 오늘 함께한 메이크업이었고 진짜 100만 년 만에 와서 너무나도 미안해요. 앞으로 좀 자주 오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더 궁금한 내용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저는 이제 또 라이브를 하러 갈 거라서 라이브에서 우리 블랑이들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